일단은 우리가 올해는 분명히 정시도 인원이 늘었고요. 논술 인원 줄었다고 말씀이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근데 잘 봐야 돼요. 올해가 엄청난 기회인데요. 논술 같은 경우는 자 우선 선발하는 게 사라졌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고대가 12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논술 예를 든다면. 그런데 예전에는 그중에 700명을 우선 선발로 뽑았습니다. 합이 4나 5. 일반 선발 300명. 근데 올해는 1000명 다 일반 선발. 2등급 3개. 자 간단하게 얘기해볼게요. 우리 분명히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수능을 팽개치고 논술만 한다는 건 미친 짓이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국영수하고 한 과목이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고 논술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갈 수 없는 대학, 좀 더 대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을 때 조건, 내 수시가 6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신 1.3이 안 되면 내신 전형 넣을 수 없습니다. 내신 종합형이 있어요. 여기는 1.5 그리고 비교과가 뛰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고3인데 지금 비교과 만들 거예요? 정신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7,000명이나 뽑는 서울권 한다면 거의 9,000명, 부산대 경북대 합치면 11,000명 이나 되는 거 로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러면 나는 수시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 내신 전형보다 두 배나 많은 수시도 한 번쯤은 넣어야 되겠죠. 그게 논술 전형이거든요. 주변에 다들 논술 로또라고 할 겁니다. 왜? 논술을 엉터리로 배웠기 때문에. 논술 과외로 잘 될 것 같습니까? 논술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명확한 원리. 답을 찾는 원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서강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 합격하는 자들이 평균 3등급입니다. 내신 왜 3등급일까요? 내신 1점대 친구들은 전부 다 내신 전형 넣잖아요. 그리고 특기자가 없는 외고생들이라면 분명히 4등급, 5등급 많습니다. 이 친구들 평균 내면 3등급이에요. 그렇다고 논술 전형에서 외고, 일반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보통 대학들이 3등급이에요. 연대는 3.2등급. 논술 전형 내신 3등급 엄청 좋은 등급인데 내신 전형으로 넣는다? 아주 쓰잘데기 없는 등급이죠. 5등급까지도 붙거든요. 자, 그런데 4등급 이하가 15%잖아요. 또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논술 성적 평균이 인문계가 7.4 합격자 평균. 변별력이 있다는 소리죠. 10점 만점인데 합격선 몇 안 되는데 7.4점이랍니다. 논술 지원자 평균 3.3점. 논술은 확실한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 못 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TCC를 보시면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그 논술 합격 지원 전략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1.3이 안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이제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에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봤다 못 봤다를. 어쨌든 내신도 잘 봐야 됩니다. 유리는 하겠죠. 왜 그러냐면 내신 반영 비율이 있어요. 논술은 등급 간의 점수차가 10점입니다. A와 B가. 자, 우리는 알고 있는 친구는 많이 알겠지만 논술 전형에서 내신 반영 비율은 1등급과 5등급이 점수차가 많으면 한 2점, 적게는 0.8점입니다.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그게 50% 반영하든 60% 반영하든. 그 다음에 내신 3등급 되겠죠? 모의고사 2개 2등급 이상. 일단은 수능 점수가 유리하면 다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수능으로 갈 수 없네. 이 대학을. 예를 들어 고대 2등급 3개로 어떻게 갑니까? 못 가잖아요. 예를 든다면. 어쨌든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 올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 순위랑 정시 수시가 같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봤을 때 나는 점수가 별로 안 되니까 반드시 하위권 대학을 내야 되겠어. 예를 든다면은 10위권 대학을 난 넣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수시 논술에서는 10위권 대학하고 2, 3위권 대학하고 달라요. 다른 대학 다 떨어지고 마지막 찔러는 고대 연대 붙는 거죠. 제한 등급만 넘긴다면. 이게 수시입니다. 명확해요. 엄청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많이 줘라는 개념은 어쨌든 자신이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인데 아직 남아있어 위에 대학이. 그땐 논술로 넣는 거죠. 제한 등급을 넘긴다면.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논술의 가능성과 논술 공법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자, 논술이 그럼 왜 가능성이 있는가? 지문 내에 명확하게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논술은 자기 글쓰기 실력이 아닙니다. 그동안 저 책 안 읽었는데요. 잘 됐네요. 글 써본 적 없는데요. 잘 됐네요. 국어하고 똑같습니다. 논술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써서는 예선 탈락입니다. 비문학처럼 똑같이 지문 안에서 정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키워드를 잡아서
여러 개의 지문을 연결시켜서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글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명확하게 답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걸 찾아낸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수능 작년까지 수능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을 때 똑같은 논술 시험 보는데 어디가 더 컷이 높을 것 같아요? 일반 선발 애들이 훨씬 우수합니다. 점수가 컷이 높습니다. 똑같은 시험지인데 수능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좀 전처럼 글쓰기 능력하고 통합 독해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논술을 잘하고 싶으면 글 읽기가 됩니다. 읽기가 돼야 돼요. 읽기 능력. 비문학이 돼야 돼. 국어로 말하면. 근데 비문학은 하나의 지문이죠. 근데 논술은 자, 과학 지문과 기술 지문과 경제 지문을 같이 냅니다. 이것들을 관통하는 주제를 찾아내는 게 논술입니다. 근데 국어 비문학조차 안 되는데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논술하고 싶다면 분명히 국어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 능력이랑 통합 독해력이잖아요. 정답을 못 찾으면 아예 예선 탈락이고 정답하고 상관없이 글을 잘 썼다. 점수 한 5점 정도 더 받나 안 받나 이 정도예요. 글쓰기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 유형이 모든 대학, 논술 보는 대학들 합쳐보면 세 가지나 네 가지밖에 없어요. 수능 문제 유형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세 가지 1년 반복해보세요. 바보가 아닌 이상.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언어하고 똑같습니다. 국어하고. 이 지문이 뭐가 나올지가 예측이 되고 동시에 문제를 봤을 때 어떤 패턴으로 써야 되는지 벌써 읽어내도록 연습을 시킵니다. 비교글 어떻게 써야 되겠네? 어떻게 써야 되겠네? 아까 비문학에서 배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 유형 3, 4가지 정도를 연습만 한다면 충분히 붙고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실력까지가 아까 비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수능 때려치고 논술을 한다는 그런 무식한 짓은 하지 마라. 분명히 수능과 논술은 연관성이 있다. 수능도 잘 보고 논술도 잘 보면 분명히 기회가 더 많이 올 것이다. 여섯 번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 논술 한번 도전해 볼만 하는데 뭘 버리고 뭘 하겠다 이런 무식한 짓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논술은 자신이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 내신 전형으로 갈 수 없는 대학을 도전해 보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인원이 17,000명이라는 것 정도도 알아두시면 됩니다.